바로 이 밥상입니다. 한눈에 딱 봐도 정갈한 안주인의 솜씨가 느껴지지요? 네, 이 집 최고의 작품, 녹차 향기 가득한 밥상이에요. 예술가가 지금 밥을 먹기 위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교수님이 만드신 이거 예술 작품에, 그렇죠, 맞죠? 예, 아이고. 예. 또 사모님이 만든 예술, 이것도 음식이죠, 작품 음식. 예. 오, 이게 모든 것이 이 녹차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음식인가요? 네, 녹차 장식입니다. 여기 이제 보성엔 녹차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 뭔 음식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녹차가 들어가는 음식들, 그러니까 녹차묵, 뭐 떡갈비인데요. 말차가루를 넣어서 만들었잖아요. 말차가루. 네네. 아, 이거 다 예술이구만. 야, 이거 정성과 열성이고 모든 게 손으로 만든 다 빚은 거 아닙니까, 음식이. 예, 이거 굴비부터. 야, 녹차로 만든 녹차 밥상을 또 제가 오늘 접하게 되는데, 이게 보성에서 녹차 빼면 말이 안 돼요. 네. 모든 게 다. 그래서 이제 네. 녹차의 도시. 일단 이렇게 먹으면은 어떤 것부터 제가 시식을 해야 될까요? 아, 먼저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호박죽부터 드시고. 아, 호박죽을. 네. 이거? 네, 단호박인데요. 단호박. 첫 숟가락은 호박죽으로 입맛을 확 돋구고요. 야. 감칠맛 나네. 응? 감칠맛 나. 이것도 사모님이 다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야? 네. 호박도 저희가 직접 다 손으로 까서 있잖아요, 한 겁니다. 또 뭐야? 네. 파란 거 보니까 녹차가 들어가는데? 네, 말차가 네. 들어가 있는 거. 아, 말차. 네. 유기농으로 지으신 분, 거기 말차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유기농으로 지으신 네. 말차. 네. 입맛 저격이더만요. 말차를 두른 표고 탕수. 야. 여기 표고 탕수육 이렇게 또 아주 침샘을 자극하네 그냥. 이것도 이 굴비도 맛있게 생겼다. 굴비는 이 녹차 밥에다가 네. 이렇게 한 숟가락 이렇게 물을 말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올려서 네네. 완전히 애기인데 뭐 그냥. 얼려서 드시면 애기들. 녹차물에 말아서 훨씬 비린내도 안 나고 굴비가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것도 예술이야. 오늘 다, 오늘은 네. 다 전부 예술가들이 만나서 네. 만든 작품입니다. 야, 식감이 독특한 그 녹차의 네. 향이 맛이 또 네. 남네요. 네. 이거는 녹차 떡갈비인데요. 저희는 기름을 많이 첨부를 안 해요. 그래서 담백하고 있잖아요. 네, 녹차를 품은 떡갈비. 담백한 풍미가 아주 그만이더만요. 보시는 분들은 이 먹고 나가면서 한마디씩 할 것 같아요. 되게 무슨 말을 많이 해서 들으세요? 아, 너무 맛있다고, 담백하고 맛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건강한 맛이다 그러고 하시고. 일단 건강한 맛이야. 아, 예쁘다 이렇게 하시고 밥상이 너무 예쁘다고 하시고. 아, 네. 역시 그 보성은 녹차예요. 녹차가 빠지면은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잘하셨어요. 네네. 네. 주인장 내외가 환상의 호흡으로 차려주신 근사한 녹차 밥상. 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